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루이나 페도 이야기라는 루이나 페도 이야기라는 게임이고요. 어제 추천받은 게임입니다. 추천해 준 분은 그 전에 디지몬 오버라이트 그리고 조조의 기묘한 몸 일곱 번째 스탠드사를 추천해 주신 분이 추천해 주셨고요. 아, 뭐 재밌는 게임 많이 알려주신 분이라서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봤는데 2008년도쯤에 나와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일본 게임이고요. 쯔꾸루 게임이고 번역이 된 쯔꾸루 게임입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들어간 다음부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RPG 만들기 2000으로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이 RPG 만들기 2000으로 만들어진 게임이기 때문에 창 모드가 이게 좀 지정이 돼 있어요. 해상도가 전 지금 방송으로 송출되는 화면보다 훨씬 작은 화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글씨를 읽다가 못 읽어도 약간 양해를 구합니다. 눈이 좀안 좋아서. 먼저 이제 출생을 결정하라고 하네요. 약간 이제 마운트 앤 블레이드처럼 들어갔는데, 죄인에게 버림받은 아이, 현자의 제자. 이거 너무 야 금수저로 하고 싶은데 나는. 야, 이거 흙두 개, 금두 개잖아. 제자도 어느 정도 돈이 되니까, 어느 정도 이게 있으니까 좀 배웠겠지. 기사의 적자 한번 해보자. 아, 기사의 적자. 제가 알기로 기사들의 적자도 약간 가난한 경우가 있다 그러는데, 일단은 기사로 합시다. 아, 제일 있어 보이네요. 성별 남자. 얼굴 선택하세요. 다 남자인 거야? 이게 무슨 백혈병. 솔직히 말해서 저 작아서 잘안 보이거든요. 첫 번째 거로 하죠. 아, 근데 얘 뭔가 볼이 나쁜 놈 같은데? 아, 근데 다른 애들은 너무 애 같아서 싫고, 첫 번째가 그나마 좀 어른이네. 일본 게임은 주인공이 애들이 너무 많아. 캐시아스야 이름이? 아, 한국어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지 지금. 영수. 안 돼. 지울 수 있냐? 아, X고 Z가 선택인가 보다. 야, 이렇게 짓는 건 처음이네, 게임하면서. V 어딨어, V. 아! 킴안 돼? 아, 도바로 하자, 그럼. 도바. 영주의 아들, 기사견습으로 수행 중. 장차 이 마을을 짊어질 입장이며, 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레벨은 1이며 HP 36에 마나 7, 공격력 19, 방어 13, 마력 8, 속도 14, 스킬 완력. 아, 여기서 이제 얘기를 솔직히 스토리는 못 들었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들이 있고, 기존 이제 크로노 트리거처럼 캐릭터들이 많이 있는데, 전투에 참여를 하면 추가 경치가 있고, 참여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이제 레벨은 비슷하게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랑 다르게 캐릭터를 계속해서 교체를 해주면서 상성에 맞게 싸워주지 않으면은 난이도 보통을 해도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난이도가 이제 보통인데, 아, 그러니까 쉬움이면 상성 같은 거 무시하고 막 해도 된다 그러던데, 전 보통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뭐야? 이야기 시작한다. 계속 캐릭터 선택 다시. 잠깐만요. 아무것도 안 먹어. 왜 왔어? 잠깐씩. 누군가가 불렀다는 느낌이 들어 마을 외곽 숲에 걸었다. 아, 숲을 걸었다. 동이 트기 전 하늘은 여전히 어둡다. 옅은 어둠 속을 걷다가 동굴 입구를 발견했다. 아, 왜 그래? 뭐지? 왜 맨날 이렇게 애교가 넘치냐? 똥 싸고 온거 아니지? 벼락으로 타버린 나무 밑에 땅속으로 향한 입구가 있었다. 내부는 어두웠고 속은 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동굴은 당신을 부른다. 당신은 안으로 들어갔다. 오른쪽 아래에 깜빡이는 점을 누르고 커서를 맞추고 결정키를 누르세요. 이렇게. 아, 이게 이제 세이브는 함부로 안 되네요. 장검과 방패. 방패가 없네. 몸통이네. 왼팔에 대 이제 방패가 되나 보다. 속도가 떨어지고. 양날검 8, 참돌.
재밌겠는데? 약간 약간 재밌을 것 같아 느낌이. 랜턴, 기름, 상처 약고. 랜턴이 있어요. 힌트나 입수한 문서를 기록한다. 빵을 이제 음식. HP가 이제 퍼센트로 올라가네요. 빵을 먹어도 이제 만렙을 찍건 후반이 됐건 빵 먹은 무조건 30% 많이 올려주네. 전투 됐어. 이건 나중에 하면서 보고 나가자. 나오게. 뭐 저렇게 나갈 거왜 들어온 거야? 당신은 동굴로 들어갔다. 좁은 터널의 급사면을 내려 자고 일어나서 바로 켰더니 약간 목소리가 갔네요 많이. 좁은 터널 급사면 내려와. 지층이 갈라진 곳으로 뻗어 있는 통로를 지나가니 작은 공동으로 나왔다. 주위는 어둑하나 이상하게도 벽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으니 바위도 머리를 붙일 걱정은 없다. 확실하게 주위를 보고자 가지고 있던 랜턴에 불을 붙였다. 공기는 습하고 표면은 젖어 있다. 통로는 안쪽으로 이어지듯 가는 거야. 이렇게 약간 느낌이 다르다. 쎄하다. 뚫린 곳으로 발을 디뎠다. 박쥐, 배설물이나 생물의 사체, 오랜 세월 동안 걸쳐 땅에 수축되어 있는 의외로 부드럽고 평탄하다. 기분 나쁘다야. 발로서 뭔가 기어 나온다. 요로이. 완력은 힘을 나타내는 스킬. 약간이지. 뭐 하는 거야? 그래, 한번 간을 봐야지. 아이템은 상처약이 있네. 따로 빵 같은 거 이제 못 먹네요. 약계통은 이제 고정이고 음식은 이제 필드에서 먹는 건 퍼센트로. 오케이, 때려 한 방이네. 바꾸라가 동료를 모으고 다시 하는 편이 나은 것 같다. 우측 하단을 해서 누르면 나갈 수가 있다. 석순이 나 있는 동굴이다. 북쪽과 서쪽으로 통로가 있다. 남쪽은 동굴의 출구가 있다. 홀럼은 네스 공국 서쪽이다. 변방 있는 마을이다. 대학 교육의 중계 지점으로 알려진 것만이 장점이 작은 마을이다. 당신은 지금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 야, 저, 여러분들 보시는 거랑 다르게 굉장히 작습니다. 4분의 1이야, 4분의 1. 좀 거시기 한데? 전체 화면으로 해야 되나? 근데 전체 화면으로 하면은 약간 이제 게임 화면 자체가 좀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죠 뭐. 동굴에서 지상으로 나오니 이미 해가 높이 떠올랐다. 상당히 오랜 시간 땅속으로 보낸 것 같다. 땅속에서 보낸 것 같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글씨가 안 보여. 마을에서 자유롭게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취소 버튼을 누르면 열기 메뉴에서 아이템, 장비, 세이브 등의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세이브하죠. 색깔피네요. 혹시 모르니까 마지막에도 하나 해두자. 15개네.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게임 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거야? 여기 퀘스트가 있네요. 여기밖에 못 가는 것 같은데. 사람의 얼굴에 커서를 대고 결정키를 누르면 상대방과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야, 잘 만든 것 봐. 카뮬, 도박, 목초지. 목조지. 목초지죠? 점이 안 보여서. 목초지 순찰도 안 가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뭘한 거야? 놀고 있었을 테지. 이제 우리 아빠인가 보다. 기사감은? 금수저는 진짜. 이거 이 마을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다 다른 거겠네 그러면은. 태생에 따라서 이 땅을 맡고 있는 기사의 자식이 그런 짓을 하면 괜찮다 생각하는 거냐? 근데 훌륭한 백작 카뮬, 이 마을의 영주, 당신 아버지다. 이상한 생물 살고 있다고 마을에 피해가니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 같다. 동굴을 조사해서 위험한 게 있으면 없애도록 해라. 너는? 돈좀 줘. 같이 올래?
전쟁 때 최전선이었다고 한다. 어 그래? 휴식 아이콘을 눌러 체력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은 뭐야? 아 일단 A타입 보다가 이름과 얼굴 바꿀 수가 있어? 신기하다. 정보 휴식에 대하여 다음날이 됩니다. 적은 일수로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아 하루에 행동량이 제한돼 있구나. 동료를 모으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빨간 지붕의 커다란 술집에 종달새 술집 종달새에 가면 누군가 동료가 되어줄 사람이 있는 듯하다. 야, 왜 이렇게 많아 이벤트가. 여기부터 가보자. 당궁 당검 손도끼 이런 식으로. 아 손도끼 갖고 싶은데 나 참중이야. 넌 부자면서 뭐 돈도 못 받았냐? 양손에다 쌍수검 같은 걸 계산한 건가? 일본 게임이 약간 쌍수 계열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게임이랑. 술집이 여긴 것 같고 다 둘러보고 갈 겁니다. 저는 세이브 일단 하고 가죠. 아 노래 알찬 것 봐라. 잠깐만요. 아 노래 좀 줄여야겠다. 내 목소리가 메인이야. 이 정도? 그렇지. 아 근데 내 목소리가 오늘 좀 작네.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아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대장장이야? 사냥꾼 같은데? 아 현장가 보다 생긴 게 왠지. 어, 야 잘 만들었는데? 신전 같은 데 갔죠? 어, 야 성추가 이제 비싸네. 석장은 뭐야? 신화집은 왜 파는 거야? 신체다? 어디 말 좀 걸어볼까? 퀘스트 같은 거는 당장 뜨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나봐요. 얘네 얼굴 화면도 없네요. 얘네 집에 못 들어가나? 야, 너무 잘 만들어서 당황스럽네. 뭐야 넌 왜 여기서 추나? 춘화하니까 뭔가 어근이 춘화 같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같은데? 아, 위험한 일만 한다. 나 아는 애야? 파리스 오빠란 녀석이 내 동료가 되나보다. 아, 그쵸? 빨리 가자 그만 보고. 아,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자꾸 보게 돼. 그래. 아 그래. 일단 일본 게임은 대화를 걸면 그걸로 인해 생기는 선택지도 있으니까 일단은. 자 아까 누구 있지 않았어요? 아까 여기 누구 있지 않았어요? 아 착각인가? 약간 아니야 일단 대화부터 해. 주문이 뭐야? 아 위험할 때 바로 돌아가도 괜찮으니까 대체 아슬아슬하게 자신의 한계까지 도전하고 한 번에 많은 경험을 해보는 거야. 훨씬 더 강하게 해줄 테니까. 그러하다 내 맘대로 와서 막 쉬고 놀고 나처럼 많이 쉬는 사람은 못 큰다 이거 아니야. 너가 이제 유일한 동료인 거야? 잠깐만 궁금한 게 있거든요. 아까 잠깐만요. 아까 한 명 더 있지 않았나? 어 있잖아. 둘 더 있잖아. 뭐야?
아, 너가 파리 소나. 주인공의 허물없는 친구로 형벌되는 사람이다. 항구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지만 언젠가 큰일을 하고 싶어 한다. 파워형의 도적으로 높은 공격력과 HP를 지녔으며 중무기와 채찍을 사용한다. 채찍을 사용한 도적이에요? 파워형 도적이라 그러고 직업이 도적이야. 나 기사인데 여기 영주. 이도류 가능. 성장하면 운을 요하는 기술과 많은 삼색 스킬을 습득한다. 발더소를 치면 도적에 딱 역할을 하고 있네. 이도류 가능이라고 합니다. 야, 센데? 나보다 세잖아. 1레벨인데. 나 전사 아니라 그럼 뭐 그냥 초보자였어? 지금 없는 거였어? 대화 좀 하자. 너는? 1년 만에 도봐. 올해는 잠시 이마을에 있을 예정인데 어때? 여행 다녀로 얘기해 줄까? 스테이더스 떠돌이 노인 외팔 검사. 외팔이 검사는 뭐야? 돌팔이 검사도 아니고. 과거에 여러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 지금은 그냥 마음 쉬운 노인. 높은 공격력 및 속도를 지녔으며 강력한 단체 공격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손무기와 의수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의수가 이제 왼팔 쪽에 붙어 있나 보네요. 오른팔 수도 있고. 탐색 스킬이 많이 있지만 방어력은 낮은 편. 굉장히 낮네요. 데미지가 약간 높은데 체력이 10 낮으면 너무 큰거 아니야? 기민 생존 대화 좀 할까? 여자는 얼만데? 여자는 전투력이 얼만데? 뭐 동굴 탐험 필요하다면 도와주겠지만 아이템을 만들어달라고 한다면 뭐 일단 스테이더스 먼저 보고요. 아, 자파점 딸로서 주인공 소꿉친구, 종잡기 어려운 성격의 소유자. 마법사를 동경하고 있으며 특기는 괴력. 다양한 스킬을 마법사를 동경하고 힘법사다. 스킬을 배울 수가 있지만 크게 써먹기는 어려운 경향이 있다. 이벤트에 따라서 모든 제작 스킬을 습득할 수가 있다. 동료는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압니다. 그리고 3명까지 사올 수 있다고 해요. 야, 법사인데 마나가 제일 없어. 뭐야? 공격도 제일 높아. 전투력은 꽤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아이템은 뭔데? 빵이야. 빵 만들려면 소재가 뭐가 필요한데? 빵이 이제 세 개가 있으면은 해보자. 됐어? 나가자. 요리 조합. 조합은 뭐야? 야, 되게 잘 만들었어. 당황스럽네. 가끔 난 놀라게 별 생각 안 하고 딱 키면은 너무 잘 만들었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는. 이거 아이템으로 칼에 묻힐 수 있나? 함정으로 못 쓰나? 일단 세이브 하자. 근데 이거 안될것 같아. 왜냐면은 잠깐만. 왜냐면은 맘에 안 들어. 여기 대화 저기서 했으면 여기 다 대화를 안 하고 왔나 보다. 돈 1원밖에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아이템 매매로 돈을 벌 수가 있네. 이 오빠한테 말 걸고 가자. 오빠는 나중에 만날 거고요. 됐다. 빨리 가자. 야야야. 자, 빨리 가자. 우선 소꿉친구 먼저 동료로 하고요. 동료로 삼는다. 다 데려가. 그래? 안 데려가. 식량 구입은 얼만데? 빵, 수프, 치킨 샌드위치. 됐어. 갈까?
한 자리 비었지만 뭐 쓸 수는 없네요. 야, 나 너무 약해. 아 좀 아닌가? 파리스가 센 건가? 잠깐만. 좀 약한 것 같아. 방어력이 높은데 방어력 13. 방어력이 높은가 보다. 아닌데. 아니야 적당한 것 같아. 너무 차이도 안 나고 불량배야 친구가. 기사견습생인데 영주와 영주 아들이 불량배면 안 되지. 오빠한테 여동생한테 보고하고 가. 뭐 줄 거 없냐? 사랑하는 오빠가 동굴 탐험에 나가는데 아이템 줘야지. 아빠한테 보고하고 가자. 아빠 돈 줘요. 아 더럽게 쓸모없는 거 봐라. 갑시다. 여기 다시 가보자. 와 숫자만큼 나오네. 그쵸? 야, 이거 레벨업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30번 잡으면 1업이죠? 근데 빵 같은 거 생각하면 하루 제한량 있잖아. 이거 평타 치는 거는 소비값 없잖아요. 좀 오래 녹아도 할 수 있겠는데? 상황에 따라서 열어이. 전 왼손잡이부터. 왼손잡이니까 왼쪽 먼저 가겠습니다. 그러다 끈적끈적. 천장이 높은 공동이다. 완력 스킬 일단 뺄 수 있을지 모르다. 곡괭이를 빼어보죠. 아 30점의 경험치. 야 좋은데? 재밌는데? 아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서는 못 쓰네. 끈적끈적은 뭐야? 요리 재료야? 위로 가볼까? 박쥐 나왔어. 박쥐가 성공이다. 별로 안 세네요. 두 번 빗나갔으면 안 센 거야. 자, 돈 안 주고요. 위로 올라가자. 인간을 닮은 뭔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슬픈 듯이 울고 있으며. 흙이 속이. 제가 알고 속이가 이제 고블린인 걸로 알아요. 예, 예전에 댓글에서 읽었거든요. 소기가 이제 뭐 드워프 같은 종족이 고블린을 소기라고 부른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확실하게 모릅니다. 힘을 모으고 있어? 야 이거 그 할아버지 데려올걸. 속 친구 빼고. 아 저 여자가 완력인데 필요가 없네. 내가 완력이니까. 물고기 할아버지로 교체하면 안되겠지? 추위 왜곡되었고 손발은 균형이 이상했다. 관찰하는 동안에도 괴물 시체는 금방 부패 풍화되어 갔다. 야 이렇게 많이 준다고? 아 동굴이 되게 넓다. 올라갈까? 얼마나 올라갔다 올라갈까 레벨업하면. 들여다본다. 손을 얹는다. 멍청한 녀석. 주인공이 다칠 순 없잖아. 방어력도 제일 높은데 얘가. 그렇지. 안 좋은 꼴을 당했다. 밝고 커다란 방이다. 입구에서 안을 들여다보니 모닥불을 둘러싼 몇몇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사람은 아니야. 네 마리가 있다. 말을 걸어보자. 야종의 집인데 너희 가른 녀석들이 있을 곳이 아닌데 봐줄 테니까 얼른 썩 어디로 가버려. 아 잠깐만 너무 많아. 아 너무 많아. 나가서 밥 한번 때리고 와야겠는데. 셋. 나가는 거는 이제 안 먹나? 시간 타이트하게 싸우고 나가야 되나? 근데 질까봐. 녹슨 곰팡이. 강타를 배웠다. 투기를 배웠다. 강타와 도깨비부를 배웠다. 야 법사라서 배울 수 있나 보네요. 그래 나갈래. 그럼 다시 못 가나? 아 자지 않으면 무조건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조합 좀 해봅시다. 상처약 된다. 대작. 오. 오, 좋은데? 쓸만한데? 아, 뭐야, 위로 가야 돼? 야, 이거 되게 많나봐, 제작이. 나 돈 벌어왔어요. 나 돈이 없어요. 많이 매매하고 와야겠다. 아, 자, 갑시다. 아, 소기가 뭐, 무기 같은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매매 좀 하자. 끈적끈적 나 이거 팔래. 녹색이랑. 아, 안 되나 그거는? 아, 좀 아닌가? 전투시 사용 불가. 나 물고기 팔래요. 5원밖에 안 해? 아, 됐어. 내가 쓸래 그럼. 용모 없습니다. 갑니다. 아, 나 무료로 회복해주세요. 야, 너 아이템 다 깰 수 있구나. 아, 장비도 입어야 되는데. 가죽 조끼야. 너는 던들이 뭐예요? 아, 여자용 민족 의상. 머리 장식도 있고요. 쟤는 두 개야, 치사하게. 가자. 아, 나 회복하고 가자. 세이브 했잖아. 회복하고 갑시다. 빵으로. 조심해야겠다. 이거 함부로 할 만한 건 아니다. 이 정도 된 것 같고 가자. 기둥 같은 게 세워져 있는 게 보인다. 그러나 땅 밑으로 낭떠러지라 갈 수가 없다. 로프 같은 걸 쓰면 내려가는 건 뭐? 아, 그래. 로프를 구해오라 이거지. 수준. 가자. 춘하다, 도와줘. 뭐야, 돌의 속이 언제 여기까지 왔냐? 강타. 아, 이 공격력이 올라가. 효과치라는 게 한 30% 되나 보죠? 야, 너 응급처치 같은 거 있어? 24회봉? 이렇게 때려. 추나도 있네? 추나는 그냥 평타 쳐라. 아, 야! 그건 아니죠! 야, 이거 훅 가네, 그냥 한 번에. 잠깐만, 너무 센데? 잠깐만, 잠깐만. 혹시 되니? 전투 불능은 안 났냐? 어떻게 났는 거야, 그럼?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좀 잠깐만, 잠깐만. 이거 투기 쓰고 일단 해 봐. 데미지 두 배 됐어. 뭐가 32야 기준이? 아, 잠깐 추나야. 아니, 긁어주고 집에 가면 되잖아? 웃기지 마, 이씨. 아, 이거 많이 힘든데, 생각보다? 물고기 일단 먹여봐. 레벨링을 조금 더 해둬야 될 것 같다. 볼을 보니까. 저기서 이제 무조건 싸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일단 이걸 보고 와서 전투를 좀 해서 레벨링을 해야 되나? 근데 레벨링을 하긴 경험치가 좀 많이 필요하죠? 가자 그럼. 잡으면 돼 이번에. 야, 한 방에 죽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기. 너는 그냥 때려.
아껴놔. 방금 뭐 강타 칠라 그러면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겠지? 어우 야 위험하다. 야 이거 너무 위험한데? 야 너무 센데? 아, 됐어요. 일단 잡았어. 하나 살았고. 장비 바꾸자. 아까 장비 입수하지 않은 거는 뭐하니? 미쳤니? 일단 잡았고. 고대 도자기. 잠깐만. 일단은 회복을 해야 되는데. 몸수첩, 곡괭이, 랜턴, 로프 얻었네?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하고. 아 고민 많이 되게 한다. 은근히 장비 준아야 누가 빨개 벗고 있으래. 넌 장비도 못 입니 미개하게. 아 어쩔 거냐 이거. 던들 입을 수 있잖아. 던들은 입어야지. 그렇지 일단 가자. 아 입구에서 나온다 그랬지? 이렇게 하자. 어쨌든 데미지 안 들어가니까 그냥 때리고 평타 때리고 평타 때리고 방어해. 없앤 것 같아. 그렇지 깔끔. SP 1점? 나 이거 SP의 개념을 모르겠어. SP가 생기면 이제 스킬 같은 게 해방되는 건가? 나 장비를 안 바꿨군요. 충격이야. 아, 나 이거 약간 마음에 드는데? 너는 못 끼고 있니? 메이스가 그다지. 아 황금용이야? 오야 좋은 거 있네. 나 물 약 좀 사고 싶은데? 요리재료 던들 반납됐네요? 가서 대화 좀 하자. 구해줬는데 뭐 할 말 없냐? 매매 매매하고. 재밌는데? 야 살짝 고민된다 이제. 이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회복템이? 고대 도자기 봐라 환급이 안 돼. 웃기는 게 더 좋다고 얘는? 그래 그럼 나중에 교체할 때 두고 내버려 두자 아이템은. 약소재야. 아 이거 다 좀 애매한데. 고대 그럼 환급하려면은 어디로 가? 집으로 가야 되나? 아니 일단 약을 사야 될 것 같아. 너무 이거 안 차고 퍼센트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 매매 좀 해주세요. 환급 좀 해줘요. 환급 좀. 너 힐을 못 해주냐? 그렇게 쓸모없네. 환급해줘! 아 같은 데서 좀 그만해. 아 상처약을 파네. 신체 이상도 치료한다. 상처약 구입하지. 상처약이 제일 좋네요. 저렴하고. 아 칼 하나 팔아 상처약 가자. 아 그만 대화해. 아 이거 뭐야 얘. 던들 팔까 그냥? 던들 팔자. 그렇지 죽기 전에 회복할 만한 녀석 없네요. 가죠 가자. 아니요 세이브하고.
고민되게 한다 사람 막. 막 고민되게 한다. 인간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 괴물들이 살해당한 것 같다. 여행자의 수기. 그래? 아이템 모험가의 수첩에서 읽을 수가 있대. 여행자의 수기. 읽어보죠. 잠깐만요. 불안해. 자, 마침 예언에 나온 아가 대음을 찾아냈다. 이 소식을 갖고 돌아가 동료들한테 경고해야 된다. 그걸 다른 사람들이 봐서 안 된다. 안녕하세요. 접촉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 이제 곧 죽는다. 무시무시한 밤의 귀신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언제 오셨대요? 이제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 분하다. 지상의 태양을 보고 싶다. 적어도 이 기록은 여기서 중단되었다. 뒷표지에 남긴 자리에는 에리오라는 설명이 있었다. 에리오가 죽었다는 거 알 수 있죠. 에리오에 대한 걸 기억해둬야겠네요. 난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에리오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에리오. 에리오. 동서로 벗은 좁은 통로를 나아가니 도중에 막혀있다. 잘 살펴보면 거대한 바위 통로를 가로막는 곡... 아, 약간 고민되는데? 로프를 먼저 써야 되나? 곡길 먼저 써야 되나? 15점. 이렇게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는 거네? 일단으로 가자. 기저의 강이 왔다. 뭐 회복 포인트는 없어? 헤엄쳐봐. 야! 야, 갈 뻔했다. 큰일 났다, 이거. 다 해볼게. 어쩔 수 없어. 눈앞에 지저 호수가 펼쳐져 있다. 지하 수맥의 높은 곳으로부터. 아, 올라갈 때 로프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로프를 그냥 고장하면 계속 할 수 있나? 아, 어찌됐건. 아, 먼 발치의 수면에서 건축물 같은 게 튀어나와 있다. 칠흑의 돌로 만들어진 사각불 형태의 기둥이다. 뭔가 기념비나 묘비 같은 것이 보인다. 관찰한다. 사령 보지 마라. 전사의 모습을 한 사령이 나타났다. 과거의 파리시런 자에게 죽음을. 잠깐만. 응급처치 남겨놔. 야, 이거 타격계만 들어가나 보다. 아닌가? 몰라. 잡을만 한데 솔직히? 내일 왜 이렇게 세냐? 야, 불 맞았어. 됐어요. 10원. 다가가지 마라. 30점의 경험치를 획득했다. 체크포인트 사이를 클리어. 보너스 SP 획득. 체크포인트를 통과하면 SP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CP에서 CP까지 규정 시간 내로 통과를 하면 보너스 SP를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보너스를 노리지 않아도 클리어는 가능합니다. 칭호의 증표를 입수했다. 마냥 광택이 있었다.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고대의 문자가 새겨져 있었고, 해독해보죠. 안 되겠지. 금이 가있다. 안은 비어있는 듯한. 안으로 들어갈까? 하지만 지금 이 안을 조사하는 거 그만두도록 하자. 왜 누구 맘대로 그만둬? 골때리네. 아, 수기가 이런 식으로도 보이는군요. 상처약으로 회복을 하고. 다 회복할게요. 그냥 아까워도. 돌아갑시다. 아, 일로 나갈 수가 있네. 어둠이 깊게 드리워져 있다. 다른 출입구를 발견했다. 아, 이렇게야? 나 왠지 집에 가면 쉬라 그럴 것 같거든요. 전투 조금만 더 하다가죠. 뭐 새로운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로프 연결해버려? 아, 로프 아끼자. 그렇지. 뭔가 더 잡고 싶어. 뭔가 아쉬워. 뭔가 아쉬워. 회복약까지 다 먹었는데 다른 마을 나올 줄 알았어. 가면 다치지 않아 나.
요로이. 아, 내가 채팅창을 안 띄워놨구나. 아, 그렇네. 잠깐만요. 채팅창 안 띄우는 게 아니라 채팅이 그냥 안 나오는데? 오늘 안 나오네? 아무것도 없다. 어두운 구멍이 있다. 생각해보자. 아, 그래요? 스토리가 달라져요? 랜턴 한번 써봐. 어우, 야! 아, 솔직히 잡을만 하겠지. 어. 아, 피하지 말고. 여섯 땐 조금 아픈데? 어차피 회복하면은 다 찰 거 아니야? 약하다. 회복약 하나만큼 벌어가고 싶어. 이거 난이도 어렵게 했어도 될 듯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시작이긴 한데. 느낌이. 오, 레이피어! 오일 스텝? 오일 트랩? 어. 자, 보자. 특수 기능, 아이템, 장비. 필살 비율이 높다. 뭐, 이거는 약간 치명타 같은 거겠죠? 쌍수 된다 그랬지? 맞다, 얘가. 입고 있었는데. 장검이랑 레이피어 들어봐. 그리고 메이스는 내일 줘. 아, 손도끼 끼고 있냐? 골 때리네 얘. 명중이 낮어. 넌 쌍수 안 되냐? 뭐 된다고 안 떴으니까 안 되겠지. 이게 패인 곳이 있다. 안에 얻어서 보이지가 않는다. 조명으로 비춘다. 뭔가 떨어져 있다. 어우, 야! 대박. 갈래요. 아, 나는 선택한 다음에 떨어지는 건 줄 알았어요. 착각했습니다. 죄송. 약 좀 줘. 아! 나 메이스 팔고 싶은데 일단 두자. 로프. 아, 로프가 있네. 아, 로프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구나. 기름 있고요. 곡괭이 있네요. 야, 마 15 가죽 채찍. 당궁. 선제 공격이 있네. 장의. 큰 모자. 아, 모자가 있네. 방일. 망토도 있고. 던들이 되게 비싼 거였어. 머리 장식. 나 모자 두 개랑 망토 두 개 줘. 여자는 망토 안 입습니다. 돈이 오링 났거든요. 내다. 아, 그렇지. 이런 게 있었어야지 진작에. 야, 뭐, 무게 관련된 단점도 없네요. 아, 뭔가 아쉬운데 더 구경하고 싶은데. 아, 되게 맵이 예뻐서 맘에 너무 들어.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두 개 발견했거든요. 일단 이거랑. 아, 이래서 물고기가 있는 거구나. 잠깐, 낚시 포인트에서 낚시를 할 수가 있다고? 여기가 낚시 포인트가 아닌가? 일단 여기로 가보자. 지성소가 있다. 안으로 들어가니 이상한 기운이 몸을 감싼다. 아, 알 것 같다. 잠깐만요. 근데 잠깐만요. 제 댕댕이한테 간식 좀 물리고 올게요. 너무 짙네요.
한번 설명문을 읽어볼까? 칭호에 대하여. 아, 그래. 아. 나 칭호 있잖아. 아, 지금 이게 칭호를 통해서 나온 거구나, SP에 대하여. 아. 야, 재밌다. 야, 전 전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좀 읽어보긴 하죠. 삼색계통 능력인 것 같고, 사수는 이제 원거리, 밤도 좀 그냥 도적이겠죠. 뭐 쌍수 그런 거겠죠. 전사랑 기사는 비슷할 것 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약간 이제 전사 쪽은 디버 뭐 버프라던가 상태 이상을 걸려주는 그런 게 있을 거고, 전사는 이제 뭐 전투력 쪽에서 내구성이나 공격 같은 이제 기본적인 음식 올려줄 것 같은데, 마술사 마법, 묘술사는 모르겠어요. 상태 이상이겠죠 뭐. 음료신 뭐 전체 버프 같은 거 같고, 신간은 회복 같고, 테마사는 모르겠네. 그냥 뭐 특정 상대로 추가 데미지인가? 여러 개 가질 수 있어요. 일단 전사로 가죠 저는. 아, 한번 해보자. 나 기사 가문이잖아. 찌르기 외에 강력한 방어술을 배울 수가 있다. 마법사는 어떻게 돼? 아, 이렇구나. 신관은? 오, 아니? 아, 고민되네. 저 그럼 이게 전사계통인 것 같아요, 보기에. 기사를 할지 전사를 할지 고민된다. 내가 둘 다 좋아하거든요. 기사냐 전사냐. 아, 고민돼. 나 깔은 전사인데 약간 기사는, 아, 말 타는 거 싫단 말이지. 말을 타진 않겠지만, 근데 일단은 기사 가문인데 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전사는 같은 편에 있잖아. 기사로 하자. 뭐 걔도 뭐 다르긴 하겠지만 둘 다 배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갈등된다. 전사하면 쌍수 기반으로 가지 않을까? 안돼 안돼 안돼. 기사로 할까? 찌르기 외에 강력한 방패소, 그러니까 찌르기와 방어술을 쓸 수 있는 장비 조합에 특화되어 있다는 건데, 가자. 야, 마력이랑 속도 30 깎는 건 아니잖아. 차지와 견고한 자세. 잠깐, 마나랑 속도가 또 떨어진 거야? 아니지? 아니야, 아니야. 일단은 많이 세진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본 능치는 아까 그건 것 같고, 기능 좀 보자. 돌격 기술. 이건 이제 명중률에 반감이 없네요. 데미지 세고요. 견고한 자세. 아, 약간 나 이거 좀 거시기 한데.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내려갔습니다. 이미 늦었고요. 쉬면 되나? 아, 나 아직 쉬고 싶지 않아. 집에 가서 보고나 하자. 나 해춤. 해춤. 아, 이제 쉬라는 건가? 아, 나 쉬고 싶지 않아. 쉬어야지 이제 그 이벤트가 나올 것 같은데. 난 아직 싸울 수 있어. 난 아직 쟁쟁하다고. 나 낚시 좀 할래. 꺼져. 아, 꺼져. 나 낚시할 거야. 아, 자꾸 쉬라 그러는데 아직이야. 나는 쉴 수 없다고. 아, 진짜 이거 타협해야 돼? 이거 뭐야? 역시 뭐 있잖아. 그래. 아이템이나 특수기능 써볼까? 아, 너 이거 좋다. 야, 조합. 잠깐만, 이끼가 필요하다 그랬지? 그러면 뭐 만드는 게 더 쌀라나? 아, 근데 이거 만드는 게 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리도 그랬으니까. 끈적끈적은 뭐야? 아, 이거 그냥 이런 레시피가 필요한 거구나. 아무거나 막 갖다 만들면 안 되는구나. 자, 잠깐만, 그럼 다시 보자.
카브라 이끼가 필요해. 카브라 이끼, 카브라 이끼, 카브라 이끼 좀 줘봐.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 아니야? 아, 집에 가자. 한숨. 너가 재워주면 안 돼? 아, 귀찮네. 어딘가 멀고 깊은 곳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도바. 뭐야? 그날 밤. 일어나세요. 깨워서 죄송합니다. 이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아, 속이 얘기하는 거네요. 야, 여기는 무슨 최전선이라고 방어 지도 돼 있다면서 병사들이. 아, 그렇다. 그러하다. 좋아. 아, 노래요. 화려한 거 봐라. 살짝건 걸린 음원이면 유튜브 안 올라갔는데. 혹시 도울 수 있는 내가 한정돼 있나? 아, 고루하다. 술집 먼저 가야지. 동료가 필요한데. 그렇지. 야, 네 명이나 돼? 약간 불안한데. 2연속 찌르기. 전력 참격. 아, 야, 불 붙여야 되는 거네. 연기 기술이구나. 죽겠어. 힘을 모으고 있어? 아, 두 번 찌르기인데 뭐 한 번만 들어간 건가요? 힘 모으는 녀석 먼저 해치우자. 너는 평타로 첫 번째 거. 그렇지. 그렇지. 에이. 그렇지. 깔끔. 팔에 팔. 혹시 너무 짠 거 아니야? 광장 쪽이라고. 어, 아, 아줌마 조심하라고. 저런, 빠져있구만. 야, 추나 먼저 구하고 가자. 어차피 동료 다 찼으니까. 라반이 레벨이 좀 낮네요. 회복 안 해도 되겠지, 라반? 나만 방어하라 그래? 지금 만화 회복이 없어. 숲에 튀어나왔어. 마을 덮치긴 했는데. 날개 달린 괴물 못 봤어. 추나 끌려갔어. 어? 전부 합류했어. 3인 팟은 이제 이벤트 한정인가 보다. 뭔가 떨어지면 바닥을 구른다. 뭐야? 죽은 거야? 야, 날카로운 목소리 노래 같은 걸 부른다. 잘 깨어났다. 고독한 아이여. 나 때문이다. 아, 좀 세게 나오는데. 한번 해보자. 어우, 야야, 라바. 그냥 약해지는 거구나. 안 되네. 됐어. 아, 위험하다. 아, 죽으면은 죽으면 아웃이야. 여기서는 이제 죽으면 그냥 집에 가 쉬는 거야. 아,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너가, 아, 너가 때려야 돼. 어, 너는 있으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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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저렇게 세다고? 저렇게 세다고? 야, 저렇게 세다고? 야, 잠깐만. 그렇지.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야 내가 당했잖아. 야야야 뭐야 여동생은 나중에 구하는 걸로. 야 황당한데? 야 함부로 비비면 안 돼. 마을부터 다 해방시키고 간다. 체력 20 정도밖에 안 되네. 이벤트를 보고 뭔가 버프가 필요해. 어렵네. 줄 거 없니? 또 있네요? 어우 야 의식 회복력도 있어. 이거 왜 보냐 나. 그렇지 그렇지 19네 체력이 한 그 정도 되네. 그렇지. 아이템 내놔 아이템 내놔. 옷감 뭐 다 여기 있어. 저는 회복됐다. 오 좋아. 가족들 구해달라는 거지? 좋아.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전사 쪽으로 찍을걸. 진짜 찍은 거 그냥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같은 거 찍는 게 더 세겠지? 18까지도 좋네요. 죽었고 좋아. 아이템 좀 바꿔주자. 라반 물고기 무기 떨구기. 어 야 뭐 좋아 보이는 거 얻었는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는 아 낚싯대가 물가 포인트에서 쓰는 거야. 낚시할 거야 난.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제가 대화로 되는 줄 알았어요. 안 돼? 안 된다. 성률인가 본데. 가야 되는 거야? 나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도움이 더 필요해. 너무 세 쟤. 야 몸통이 없네. 나 상점이 저기잖아. 아씨 그냥 물고기라도 먹이자. 가자. 어 가자 가자. 빨리. 회복템 많으니까 잘 해야겠어. 깨우는 것도 잘 하고. 야 이게 회심이 일격이 너무 위험하다. 자 견고한 자세를 하겠습니다. 한 거 맞나? 했고. 빨고 때려. 회복해야 되니까 투기. 아직 버틸만 하죠? 차지. 제가 갈 게 없다. 떨고 때려. 너무 대충 생각했어. 아 참 거 날아다녀서 그런지 잘 안 맞는구만. 모르니까 크리 뜨고 죽을지 모르니까 피가 뿜어져 나왔다. 아 좋아 좋아. 죽을 때가 됐나봐. 아 출혈이구나. 그래. 어이 그 뭐야 왜이래. 이거 운빨 게임이야? 고블린 4마리에 맞먹는 4마리 조금 안되는 정도의 전투력이 있었나봐요. 전혀 그 이상인 것 같지만 잊지 못하는 돌. 저주를 내린다. 선택받은 아이들을 돌로 회화하리라. 밭에는 독이삭이 여물어서 가축은 기형의 새끼를 낳으며 전사들은 광기에 사로잡혀 서로 싸운다. 숨을 거뒀다.
영주의 병사와 아종들을 몰아냈다. 더러운 피가 돌 층계에 달라붙었다. 가족을 살해당한 사람, 집을 잃어버린 사람, 슬픔의 거리를 뒤엎는다. 쫓겨난 괴물 근처에 숲에 숨어 마을 제자를 덮칠 것, 제자 덮칠 것이다. 혔고요. 유행하기 시작했다. 잠이 든 채 눈을 뜨지 않는 아이들이 나타났다. 그 아이들 중 한 명이 걘가 보다. 추나? 작물을 파먹었고 한 달이 지났다. 대하의 신전의 예언자들이 개이한 사건의 원인 고대 유적이 있다고 하지. 유적을 탐색하여 개이한 사건의 원인을 밝히는 자에겐 포상을 내리도록 하겠다. 우리 마을 또 이제 핫플레이스 됐어? 이야기는 시작된다. 시작해. 그러하다. SP 받은 거 있어요, 저? 없네요. 동료 먼저. 야, 왜 이렇게 많아? 스탯 좀 구경 좀 할까? 대화 좀 하자. 스테이저스 보고. 29에 17, 12. 장비 다 해소했나 보다, 내가? 대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노예네? 스테이저스 꿀리면은 너는 빠꾸야? 체페크의 손녀야. 스피드형 도적으로 도둑질과 집안 물건 안 훔쳐가게 조심해서 잘 주의해야겠다. 야, 도둑 암살 기술 쓸 수 있다. 이돌을 쓰지만 통상으로 한손 무기는 사용할 수가 없다. 무조건 이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체력 왜 이렇게 많아? 속도가 빠르면은 약간 그게 되지 않을까? 일단 대화 좀 해봐. 야, 너는 이제 빠꾸 해야겠다. 불량배는 집에 가야겠다. 이제는 뭐야 너는? 얘네 넷만 동료인가 보자. 얘는 아닌 것 같아. 탐색자 아니네? 아니면 이게 원피스에 나오는 애 아닙니까? 항해하는 애? 시포니아 이름이? 자존심 세고 오만한 자칭 천재 소년. 소년이라고? 구별이 안가 일본 얘네들은. 힘을 얻기 위해 고대 지식을 갈망한다. 번개와 어둠 공격 마법의 스페셜리스트 보조마법도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공격이 약한 데다 그와 동행하는 자는 그 더러운 성격 견뎌야 할 것이다. 체력 많은데 의외로 법사인데? 지금까지 법사를 안 써봤죠. 대화 좀 해보자. 새로운 동료를 데려가고 싶거든요. 감옥한 용병, 취미는 요리, 중목이 기술과 더불어 성스러운 힘도 지녔지만 마력이 낮아 회복력으로 쓰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능력을 보강시킬 필요가 있다. 야, 체력 좀 봐라? 나랑 비슷하게 방어계통인 것 같은데 약간 이제는 얘는 좋게 말하면 만능, 나쁘게 말하면 잡기 같은데. 생존과 완료. 내 생각에 이거 게임에서 이벤트를 다 보려면은 도적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벤트를 보려면은 좀 편하게 보려면은 안정적으로. 그리고 법사를 데려갑시다. 왜냐면 이제 회복 같은 경우에 나중에 볼 수 있을 것 같고 법사 같은 경우는 좀 보기 힘들 것 같거든요. 한 명 더 안 됨? 가자. 줄 거 없니? 누가 가격 올리래? 잠깐만. 야, 가격 올렸다고? 일단 나와. 일단 나오고. 잠깐만요. 혹시 약값 올라갔니?
약간 올라갔어. 야, 나 진짜 신의 한 수다. 아이템 산 거. 아이템 거래. 가을값도 올라갔겠지. 그렇지. 야, 나 진짜 신의 한 수다. 야, 잠깐만. 뭐 파는데 또? 다른 거? 야, 이거 지금 거 봐라. 기름은 싸다. 기름은 사야겠다, 이거. 기름은 아, 더 비싸진 거 같아. 야, 구석이 별로 안 줄어드네. 긴 방패. 와, 이거 너무 갖고 싶다. 내 취향이다. 아, 화염병 같은 게 돼? 제작할래. 한 번 더. 직포 망토는 뭐야? 아, 야, 이거 진작에 나오지, 씨. 아, 진작에 나오지. 아. 지사한 녀석. 망토 가져갈래, 망토. 망토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망토 하나, 화염병 하나. 만능약 하나. 가겠습니다. 망토만큼 끼고 싶어. 너 뭔데 이딴 거 끼고 있냐? 나 줘. 어디서 건방지게 주인님보다 못 끼는군요. 남녀 평등을 모르는 게임이군요. 아, 쌍단검이야? 잠깐만, 나 망토 다 어디 갔어? 내 망토 나 잠깐만, 망토 다 어디? 내가 분명 사서 다른 애들 입혀놨는데 걔 입고 있는 거야 그냥? 졸라 치사하다. 야, 당연히 벗어야지. 내 돈으로 산 건데 돈을 나눌라 그래. 영주님 부하로 갔으면은 부하로 간 것만으로 감사해야지. 양손목이냐? 양손이네. 아, 좀 꿀리는데 이러면. 야, 좀 하자. 아야, 아우 다리야. 뭐야? 아, 저건 재료에 해당하나 보다. 재료도 하고 먹을 수도 있고. 산책자 같은 드립 치고 있네. 마을 쪽에도 이제 상호작이 생겼네요. 집에는. 죽는 거 아니냐, 가면은? 그냥 버리고 가도 돼. 그냥 뭐 막 버리고 가는 거야, 이제? 낚시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아이템. 황금물 판매한다. 와, 아, 속도 이건 아니죠. 아이고, 아이고, 야, 얘 좀 해잔데? 좀 내보내줘. 손님 안 오실라는 거 보소. 읽었잖아. 일단은 던전을 가야 될 것 같은데 대화 좀 하고 가겠습니다. 다 하고 갈 거예요. 잠깐만. 구입한다 가봐. 병을 대체하는 보적. 아, 디버프 마력 있네. 야, 이거는 필요할 것 같은데? 신체 그렇게 쓸모없어. 나중에 뭐 작용이 되겠지. 마을 갑시다. 마지막이네요. 가리오. 뭐야? 와, 양손 무기 있네.
이거 마음에 든다. 방어력이 올라가? 됐어, 가자. 그만 구경하고 가자. 게임 좀 하자. 갑시다. 아, 이렇게야? 해독해봐 한번. 문제 대부분 마모되어 있고 표음문자, 표의문자가 뒤섞인 데서 복잡하게 거의 읽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한 부분 해독할 수가 있다. 우리 도시와 황제의 영광을 소화하소서 아가 되음이여. 영원히 번영하라. 내려가. 내려간다. 나만 내려오는 거야? 뭐 데려간 놈 없어? 맨발 자국이 있었다. 출입구는 동쪽과 남쪽에 있다. 열쇠가 필요한 것 같죠? 그래. 일단은 도적이 있긴 하지만 탐험을 하고 갈게요. 어차피 다 돌아올 거거든요. 용의탑 상층이야. 에이, 어디서 속이 따위로 지금 죽일라 그래. 볼까? 프랭. 암살을 약하게 만든다. 기민. 이 전투계통 이거 세 개네. 요리도 되네. 너는 인간적으로 만화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써봐. 세다. 데미지는 센데 이거 때려. 속이 따위한테 만화를 쓰는 건좀 과한 것 같고. 고대의 동화. 좋구요. 인골이었다.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 속이 셋. 하나. 그렇지. 15로 안 죽네. 잡아. 에이, 그렇지. 그렇지. 19. 물고기. 잔해가 잔뜩 쌓여 있다. 야, 이런 식이구나. 소기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큰일 났다. 망했다. 이거 망한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아니잖아. 야, 일단 돌 때리고. 돌. 저거 필요할 것 같아. 무조건 있어야 될것 같아. 내 생각엔. 뭐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렇게 좋다고? 법사 짱이네. 철입수. 딱 봐도 퀘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만화가 없으면 쓸모가 없지 않나, 이게. 열화를 치료한다. 물고기 먹이기엔 너무 아까워. 좀 약해.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먹이고. 비싸지만 먹여주고요. 퀘스트 먼저 봤죠? 웅덩이를 조사한다. 한 번만이야. 다른 장소로 가. 한대 보고 가자. 이거 보고 가는 게 맞는 건가 보다. 자, 뭐라 그랬지 아까 방금? 용을 본뜬 거면 보통 불 나오지 않을까요?
야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아 잡았고. 지금 데미지가 많이 났나보다. 어 기사인데 주인공은 전사가 아니라. 이러면 좀 곤란하지. 가자. 건너편에 사람에게 얘기를 나누자. 키레야, 내 이름은 키레야. 실내꾼 탐색자 동료라고 생각했거든. 어 그래. 뭐 얘는 뭐 뭔데? 어 그래? 법사 같은데? 동행 가자. 아 유목민이래요. 3레벨이고요. 특수기능 한번 볼까요? 아 얘 뭐야? 궁수야? 아 그렇네? 아이템 좀 주라 나. 아 그건 좀 너무 양아치인가? 하변트 성인 방을 개울로 가로질러 남쪽 벽에 파인 금으로 사라진다. 산수의 개울과 같은 광경이다. 사라지는 동료는 아이템 주고 가니까. 그 추나처럼 정신나간 차림새 한 남자가 있었으니 그 옆에 딱 말만한 아종도 하나. 아 말 건네보자. 친구도 생겼고. 어 아이템 매매. 기름은 필요할 것 같거든요. 하나 정도는 사죠. 기름이 왜 하나밖에 안 늘었냐? 정보. 야, 뭔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 나 다 싸우면서 갈 거야. 체력 풀이거든요? 아 고민된다 진짜. 진짜 진심으로 고민된다. 다시 내려올 수 있잖아. 하는 게 뭐니? 너 이거 딸라고 데려온 거거든? 됐다. 어, 네모난 무대가 있으며 속옷 한창 걸친 그림자가 있다. 야종왕? 그래? 당연히 주인공이지. 뒤졌다 너는. 챔피언? 아 잠깐만 만화가 없네? 어우 야 데미지 안 받았어? 아 위험한데 죽을 것 같은데 나? 아 데미지 안 들어가는데? 야 나 여기야? 아이 아... 미치겠다. 나 중간중간에 빠꾸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죽으면은 이게 리셋이 돼버리니까 하루가 끝나니까 죽을 수가 없다 내가. 그렇지. 왜 연락 그러는 거냐 이거. 아니 아니 이럴 거면 안 여는 게 낫잖아. 나 죽겠다 쟤. 뭐 죽겠지. 어 에이 개 쓰레기 같은 게임. 자자 야 잠깐만
마법으로 제거해야겠다. 저 안 되겠다. 마나를 아끼려 그러는데. 아. 포기할 수 없다. 아. 아, 이게 랜덤이구나. 됐어. 16으로 안 되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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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 보물 상자가 하나 있다. 되냐? 어, 야, 웬일이냐? 고대동화, 맹고슈, 철모, 목재. 어우, 야. 좋은 거 주네. 나 말고. 대체 뭘 낄 수 있는 거니, 너는? 내가 껴야 되네? 또 뭐 받지 않았나요? 맹고슈? 어, 거미네? 아, 단검이야? 아, 단검이야? 야, 이거 되게 좋다. 아, 좋은 거 얻었는데? 비싼 거잖아, 저거 그냥. 좋아요. 의외로 세졌어요. 돌아가. 졸렬하게. 해치워! 그렇지. 더황해졌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시포니가 많이 때리죠. 시포니가 아니라 누구였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프랑이가 많이 때리기 때문에. 아, 그만 나와라. 그렇지. 프랑이. 장비 중요하다. 재밌어.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재밌네. 뭐야 저거? 맛있겠다 야. 위험한데? 강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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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딱 봐도 번개가 통할 것 같이 생겼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싫어요? 야, 싫어요? 싫어요? 아, 싫어요? 아, 어, 세이브 하길 잘했어. 어, 쎄하더라고. 기분이 쎄하더라고. 어, 들어와. 오늘 안에 접근한다. 저 밑으로. 저 밑으로 갈 것이다. 뭐?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아닌 것 같아. 어우, 야. 어, 야, 다행이다. 3이라고? 30원? 어, 좋다. 30원 좋아. 뭐 아무것도 없다며. 충격을 받았다? 아, 좋아. 좋은 충격이야. 야, 야. 아무것도 없다며? 아무것도 없어서 몬스터만 나오는 거야? 몬스터는 아무에 안 들어가?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이거. 함부로 빚으면 안 되겠다. 경험치가 너무 탐나서 지금 때리는데 내 경험치 왜 이렇게 상한이 높아? 제일 높네? 내놔. 얻은 게 없어. 얻은 게 없어. 제대로 얻은 게 없어. 당근 하나 팔고. 아.
일단 망토 하나 가져가. 망토 하나 가져가고. 망토는 싸네. 인간적으로 나한테는 나한테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친구잖아. 바가지 씌우려 그래. 득보기가 좀 짜증나는군요. 마을 뭐야? 알손? 어. 침묵해라. 조밥일 것 같은데? 아니. 왠지 금수저를 믿을 수가 없어. 이거 뭐 직접 가. 머리털만 심어. 내가 원수 갚아주겠다. 가자. 죽었어. 멀리 여행. 아, 야, 뭐 하냐? 세이버 가야지. 멀리 여행하고 돌아가면은 추가 포인트 준다 그랬죠? 어, 근데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미친 게임. 잠깐만, 얘 평타로 잡아요 무조건. 아, 야, 제발 진짜. 중타는 뭐니? 어우야, 마법이 좋긴 한데 너무 많아가 다니까 부담돼. 자네가 쌓였다가 다야 그냥? 그렇지. 여기서 마법의 힘을 해방하고. 제발 살아주세요. 제발. 그렇지. 영주를 반감 좋고요. 무조건. 아니, 민첩이 제가 더 빠르잖아. 때려. 몰라. 잠깐만. 때려. 때리고 생각해. 그렇지. 안 들어오죠. 나도 왜 안 들어가냐? 야! 아, 이건 아니잖아. 아씨, 개 같은 게임 진짜. 고대 동화. 이거 아니야? 어, 잠깐만, 이거 회복해야 되나 돌아가서? 밭도 있네? 나 좀 소생시켜주면 안 돼요? 소생 안 되는 거야 이 게임? 야, 왜 이렇게 어렵냐 진짜? 진짜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뭐야? 어우, 야, 감사. 쓸데없이 싸우지 말자. 아, 돈이랑 경험치 보고 좀 싸우려고 그랬는데 가성비가 안 좋아. 가성비가 안 좋아. 그걸 피하면 어떡하니 세상에. 야! 저세상 게임이네. 황당하네. 그렇지. 시포나 잘해라. 시포나 살아야 된다. 그렇지. 생고기 같은 걸 왜 주는 건지 모르겠네. 이번에 아이템 안 줬어, 좋은 거. 필요 없잖아 시포니. 아, 다른 길 찾아줄 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웬일이냐? 쿠루카이 입.
오, 야, 흉가 병을 대체하는 부적. 무슨 깡통? 아, 야, 이거 잠깐 위험한데? 세 보이는데? 많이 세 보이는데, 잠깐만. 아, 이거 진짜 이럴 거야, 나한테? 화염병 한번 던져. 아, 니가 던지지 말고, 너희 때리고. 없어 때려야지, 어. 미쳤냐? 저기 싫어하냐? 아하. 여기까지야. 아, 딱 여기까지고. 만화 아껴. 10분 누우면 끝이야. 노타협이야. 그렇지. 뭘 힘을 모으고 있어. 죽어! 어우, 야, 이거 다 잡아야 된다. 적어도 흙만큼은 다 잡았어야 되는데. 됐어, 됐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 일단 오케이. 일단 오케이. 전사였으면 더 쉬웠을 텐데,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든 깼을 텐데. 하이씨, 됐어. 이미 늦었어. 세이브하고. 너무 짜증나는 걸. 왜 저렇게 센 거냐, 대체. 나 철로 뭐좀 해줘봐. 그냥 얼굴만 맞추면 등신 같은 놈이래, 저. 앵고슈가 뭔데? 푸드브레이커. 힘들다. 보급약이 필요가 없어, 사실상. 근데 파는 건 너무 오버하고 그렇다고. 만능약의 효과가 뭐야? 아, 전투불능과 특수 이외의 상태상 치료한다? 필요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헤린데, 잠깐만. 일단 나가. 가. 내려가. 따라간다. 한 번에 따라. 그렇지. 공격해. 성공이냐? 그렇지. 만화 없어. 화염병, 염병.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미친 쓰레기 게임, 아이씨. 아, 점사 좋구요. 제법이야. 시폰이 버리면 안 되나? 잠깐만요. 시폰이 못 버려지나? 시폰이 필요가 없어. 만화가 없으니까. 만화가 없으면 쓸모가 없어, 이 아이는. 안될 아이야.
법사가 좋긴 한데 너무 현저 타임이 심하다. 야, 만화 어떻게 채워주는 거야? 만화 회복 어떻게 하지? 아, 미치겠네. 야, 회복 좀 줘. 개소리 하지 말고 회복약. 아, 회복템에 다 돈을 꼬라박아서 전투가 안 돼. 법사가 너무 쓸모없어. 그냥 쓸모가 없어. 어떻게 할 만한 여지가 없어. 그냥 쓸모가 없으니까. 목재와 흉갑. 와, 죽었다. 아까 굉장히 좋았는데 싸울 걸 그랬어. 버리고 하나. 그렇지. 방어해. 방어하는 게 난 거야 차라리. 그렇지. 그렇지, 방어하는 게 나은 것 같다 진짜. 뭐야, 도망갔어? 아하, 살아남은 자가 승리자다. 됐어요 정도면. 가자 세이버 가자. 나름 센 것 같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아, 열쇠 이거 딸 수 있잖아. 가 그럼. 돌아가고. 이거 회복을 만화까지 다 해주는 거죠? 좀 나중에 타이트하게 하고 다른 장소로 가자. 와서 걔네인가 보다. 걔네 탐색자 위층에 있던 애들. 동행 됐고. 원래 게임 힘들게 하는 말을 건네자. 다른 애 다 둘러보고 그 다음에 저거 따는 걸로 하고. 아이템 매매 정보를 든다. 정보 일단 들은 다음에 내가 할 거 없지. 망토. 아, 망토 줘야겠다 쟤. 가죽값이 필요 없잖아. 참 저게 필요하겠어. 메이슨 일단 두고. 나도 여기서 낚시하면은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일단은 가자. 아, 너무 무서워서 뭐 할 수가 없어 내가. 붙어. 여기서 이 녀석 잡고 간다. 야, 먹고 갈 걸라. 아, 바보. 이야, 타기 약해짐. 저격. 안녕하세요. 그렇지, 14. 아, 야, 이거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일단 아이템을 회복하고. 어, 야 진짜 튼튼하긴 더럽게 튼튼하지. 왜 저렇게 튼튼하냐? 이거 위험한데 방어하고 사기 저격. 어, 야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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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야. 이거 못 이기냐? 어 잠깐만 잠깐만, 진짜 못 이겨? 데미지 안 봐도. 야 프랑은 안 돼. 야 데미지 들어가는 애가 걔밖에 없는데. 일단 아직 한 번 찬스 더 있거든요. 하루가 지나는구나. 아 잘생 생각 좀 잘하고 하자. 일단 흉갑이랑 먹은 상태지. 내려간 다음에 둘러보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플레이타임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걸 어떻게 잡느냐인데, 만화를 어떻게 회복하라고 나한테. 만화 회복을 어떻게. 음식 먹이면 되나? 음식은 사보자 일단. 아씨 만화가 없어. 너무 쓸모가 없어 얘가. 5%가 차면 난 더 어쩌란 거니. 아 야야야 상처밖에 없어. 아, 야 이거. 화염병은 좋은 거 같아. 옷감이 없어. 옷감을 사고 싶은데 옷감을 파는 데가 있을까? 옷감 만지러 가. 개 같은 게임. 씨. 아, 아 제발 진짜. 도움. 보물 메모? 보물 메모요? 아 이거는 수첩에 있겠지. 어? 메모. 꼭대기에 남서. 남서가 어느 방이 이쪽이었나?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자 뭐 몇이라 그랬어. 비문은 뭐야? 아 남쪽 서쪽이지. 하나 둘 셋. 위는 아닐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쩌라고 이씨. 이거 아니야 여기? 다 눌러보면 나오겠지 뭐. 어떻게든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에베스 탑이요?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정신 나갔나 봐, 진짜. 하나, 둘, 셋, 넷. 여긴가? 여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하는 거야, 진짜. 하나, 아, 정신이 없다, 요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안 되고, 이쪽이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야, 정신 좀 차려봐. 나는 남선, 동서남북이 항상 헷갈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아니고, 여긴데 확실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을맵 기준. 아, 사실 아까 그 여러 번 빡과하면서 많이 지쳐있거든요. 네 번에서 이쪽을 일곱 칸인 건 알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물 있을만한 데가 모르겠는데? 애초에 결정키로 보물 찾는 게 맞나? 아, 뭐하냐. 이곳 중 하나라는 거 아니야? 아, 여길 기준으로 하나인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아이, 여기 이렇게 아니지. 아, 일곱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인가? 어딘데? 잠깐 없는데? 아, 이걸 기준인가, 이걸? 똑같잖아. 뭘 기준으로 하면 똑같잖아. 이 다 눌러보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보종 하나는? 1, 2, 3, 4, 5, 6. 아, 맵을 다 눌러볼까 그냥? 다 눌러보면 뭐 하나쯤 나오겠지 뭐. 맵이 넓은 것도 아닌데. 계속 Z 눌러. 마을에 보물이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만. 없는데? 오벨리스크가 내가 생각하는 저 오벨리스크 아닌가? 고대 오벨리스크? 죄송. 죄송.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뭐 하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맞는 거네, 그럼? 아, 나 이거 저번에 챙긴 보물이 이거라고? 아, 그 챙겼던 거잖아, 그러면. 만화 회복 좀 시켜줘. 만화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거야, 그럼 나. 만화 채울 방법이 없어. 아니,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게 떨어진 다음에. 자, 다시 해보자. 뭘 내가 한 거 같으니까. 보물지도 필요도 없잖아,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랜턴 밝혀서 가자.
안 꺼져버리네, 물에 들어가면. 뭐 당연히 물에 들어가면 꺼지겠지만. 저걸 이제 하면은 한번 여기다 얼굴 대보자. 얘는 잡을 수 있어. 그렇지. 야, 왜 이렇게 세졌대? 뭔가 세졌다? 얘네가 법사를 그냥 노리네. 뭔가 세졌다? 레벨이 올라갔나? 너무 잘 막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그렇지. 물고기. 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목재. 고양하고 한숨 때리기에는 너무 아까워. 망토 팔어. 망토 팔고. 망토를 왜 팔았냐? 아, 가죽 팔아. 아, 됐어. 팔아 그냥. 아이씨, 몰라. 뭐 없어. 가나.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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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아니 아니야, 용은 없어. 아, 이거 먹어야 되나? 근데 분명히 먹다 보면은 그렇지, 일단 잡았고. 사실 시포니가 몸빵 해주는 거 말고는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제 몸빵마저도 못 해주죠? 결과적으로 먹으면은 난 이득이라고 봅니다. 동료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떼어내는 게 불가능하다. 레버가 있다. 당긴다. 된 거야? 됐잖아. 이미 얻었는데 뭐하러 가? 야, 이거 되게 좋다. 애매한데? 일단 쟤는 어떻게 내가 소생시킬 방법은 없고. MP의 80%? 야, 이거 있어야 돼. 야, 이거 뭐야.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씨. 마법으로 제압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쟤를. 잠깐만, 야. 야, 50%잖아, 이거. 아, 이것만큼은 오래 걸렸나? 이거. 이거 다시 하자. 다시 해야 돼. 이거 법사로 입구를 여는 게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고. 내려가.
하루를 주지 않고 법사로 입구를 여는 게 다른 장소 이동. 이런 거 잡아 그냥. 그렇지. 이 정도는 방어. 잡고. 아, 이거 고민 많이 하게 하네, 게임이. 낚싯대 입수. 여기서 죽이자. 바보 죽이자. 아니야, 죽이지 마. 아, 죽이지 마. 죽여서 도움될 게 뭐가 있겠어. 아이템이면 낚싯대를 팔아. 하나 팔고. 하, 이거 해야지. 어, 들어갈 건데 아이템을 회복하고. 가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10분 좋아. 10분 프랑 좋아. 잘 배분됐어. 고목나무 공격 6이면은 평타도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일단 열어. 전 법사 장비 갖고 순수하게. 그래서 일단 열었고. 하씨. 고대문은 뭐야? 읽는다. 시바의 땅 우리 도시에 쌍둥이가 태어나 동생 이름은 나리스, 동생 이름은 나무리스. 그들이 태어났을 때 각자의 예언에 향해졌다. 형인 나리스는 이런 예언을 했다. 이 아이는 칼날에 죽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동생 나무리스는 인간의 손에 죽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윽고 형은 도성의 백성들을 통해 통령을 선출해 동생의 지위를 뺏기게 두려워 도시에서 추방했다. 홀로 마술에 달려가 도시의 침공을 부추겼다. 그래서 형을 곤봉으로 죽였다. 그래? 그러하다. 일단은 바꾸고. 야, 이건 확실하게 바꿔야 되고. 만화 회복이 뭐였지? 만화 회복 뭐 줬지? 만화 회복 뭐 줬지? 고블린이겠죠? 그 기계는 일단 칼이 들어갔으니까. 만화 회복이 뭐였지? 만화 회복을 안 얻었나? 랜덤인가 그게? 아, 랜덤이었어 그게? 아이씨, 그럼 망했지 나는. 만화 회복을 보고 간 건데. 됐어. 바꿔 베이스로. 그럼 여기 세이브 한번 하자. 얘랑 지금 싸우는 건 약간 실책인 것 같은데 일단 나가는 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전 충격이니까 더 세겠지. 다른 곳으로 간다를 하면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아, 그럴 리가 없지. 그냥 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때리고
멧돼지 방어해. 저렇게. 그렇지. 아, 때려봐. 어, 안 때릴 것 같아. 요리해야 돼요? 곤란하네. 아, 프랑. 아, 누웠냐? 해쳐. 역시 안 되는구만. 쉽지 않구만. 마법으로 제압하는 게 약간 가장 타당한 것 같은데. 어? 이겼네? 마법이 열쇠야 패도 이야기. 30점. 10분 레벨 4. 시야 흐리기. 살았네? 전혀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비빈 건데. 됐어. 이겼으면 됐어.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게 올라가야죠.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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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키리아를 내가 못 살려서 지금 보상을 안 준 것 같거든요. 잠깐만요. 왜냐면 키리아가 누웠으니까. 잠깐만. 일단 얘를 죽이고 나가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 아. 만화를 좀 채워야 돼. 일단 회복을 하고, 회복을 하면 충분히 내 생각에는 견적 나오고, 재수없게 맞지 않는 한은 이 정도 선이면 충분한 것 같아. 하루를 최대한 아낀다. 어차피 하루만 아끼면은 내에서 들어온 자원은 어떻게 컨트롤 될 거 아니야? 하다 보면은 방어해. 저격. 잘못 본 거지? 아, 잘못 본 거지? 한 방에 죽었다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착각이죠? 아니겠지? 아 이거 무한이야? 세이브? 저놈 사기잖아. 벌써 2시간 지났어. 시간이 그냥 사라져. 게임하다가. 이거 때리고 너로 해볼게. 주인공 맞게 빌어야지 뭐. 위험하죠? 어, 야 괜찮다. 회복해야 된다. 얼마 없는 회복약 다 쏟아부어. 야 50이라고? 야 아니 아니잖아 이거는. 야 이제 그럼 이렇게 하자. 방어해. 안 맞게 기도하면서 방어해. 10번 맞았죠? 충격 받았고요. 제만 안 맞으면 키디 아마 충격 받았고요. 상처 빨리 매겨. 매겨 매겨 매겨. 그냥 매겨. 아 왜 쟤한테 매겼지? 얘한테 매겼어야 되는데?
어차피 한 방에 죽잖아. 그래도 되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안 죽을 거야. 아, 기도해야지 뭐. 그럴 수 있나. 충격 받았고요. 아 잡았다. 일단 잡았고. 시야 흐리기. 아 이거 되게 깊네 이 맵. 그렇게 깊네 진짜. 키리아 레벨업. 어 뒤에 뭐 있어. 하지만 안 가. 집에 갈 거거든. 그렇지. 1포인트. 근데 동료가 이제 한 명 줄었죠. 하지만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 아니야. 오늘 체계적으로 일단 교환을 걸고 장비가 필요할 거거든요. 살려면은. 어어어어 좋아 좋아. 잠깐만. 아이템 확인 좀 하고 팔자. 제도의 불사신의 초전사 루인이 나타났다. 하지만 루인의 기억상실에 시달리고 있다. 도와줬던 미소녀를 지키고자 루인은 아름다운 마장 아리오스와 싸운다. 상당히 개마. 개소리. 아니 날카로워져 지금. 날카로워져. 하도 고통받아서 날카로워졌어. 말이 뭐 마리스? 마리스는 어딨어요? 700원짜리? 보여요? 700원짜리 거? 내가 판매하는 거? 난 안 보이는데? 모리스. 모리스가 뭐야? 없는데 나? 모리스? 아 나리스와 모리스? 아 이거야? 공격 데미지가 필요해. 나가. 아. 앵고슈. 출혈 반감 개코 투구. 데미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 근데 지금 방어가 필요할 것 같다. 하 고민 더럽게 고민되네 진짜. 근데 방패를 봐. 방패가 2800원짜리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내성에 이제 돌이 있는데 돌격 내성이라는 거겠죠? 2800원을 모으자. 솔직히 모을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어린 나무 지팡이 필요 없고 가죽 갑주 필요 없고요. 너무 고민돼. 아 어떡하지? 지원금 내놔. 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뭐니? 갔다 오자. 가면은 돈 줄 수 있으니까 내려가고. 일로 가. 오, 야. 로스 치킨 모임?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면 저만 안 보이는 건가요? 버그인가? 방송 화면이 안 보인다고요? 잠깐 모바일로 접속해 볼게요. 근데 이미 끊을 때가 되긴 했는데 일단 접속은 해볼게요. 속이 먼저 때리면서. 나 회복력이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아, 먹을 걸 먹으면 돼. 아, 핸드폰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나오나 봐요. 약간 제접하시면 나오실 것 같네요. 반짝이는 광택이 비춘다. 뭐? 곡괭이 쓰라는 거지? 오! 됐다. 가자, 집에. 뭔가 많이 이득 본 것 같다. 한 번에 가! 그렇지.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음식 많이 얻었고, 만들어줘. 치르게 단돈은 뭐냐? 파성추 베이스, 파성추, 기계 장초된 의수, 후크. 뭐가 제일 좋은 거지, 지금 내가 낄 수 있는 것 중에? 레이피어 계열이 이제 그쪽 칼이잖아. 이건 대검 장검이고 클레이모 혹시 되냐? 클레이모가 양.. 다.. 무조건 양손이네. 야 근데 데미지 진짜 끝내주기 높다. 아직까지 하루 쉬었기 때문에 약간 나는 가능하면 끝까지 갈 겁니다. 지금 상태로 기사의 방패도 만들 수가 있어? 어, 상급철 하나만 있으면 돼? 잠깐만 이건 뭔데? 아 잠깐만 기사의 방패 되게 싸네. 이게 제일 좋은 건가 보다. 지금 호박하면 뭐야? 채소 복제? 상급철 나중에도 얻게 되겠지. 무기 쪽으로 이제 약간 가야 될 것 같은데. 야 확실하게 좋다. 확실하게 좋다 이건. 자 아중왕. 아중왕 잡으려면은 파성추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와 상급철 4개라고? 모닝스타는 야 이거 항상 방패를 했으니까 맹고슈 같은 거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차벨 아니 메이스를 쓰고 프랑이한테 줘야 되다. 근데 프랑이는 빠지면 끝나잖아. 아 철이 약간 이제 애매하네. 뭐가 좋은지 성능이 안 나오니까 내가 한번 정할 수가 없어. 일단은 맹고슈랑 소드브레이크를 한번 보자. 팔 거 아니야? 소드브레이크가 제일 세네. 지금 당장 내가 탈 걸로는. 그쵸? 맹고슈도 하나 사서 도적 줄까? 아니 이건 오버한 것 같아. 이게 뭐 단검이야? 뭐 장검이야? 아 됐어 뭐 장검이겠지 뭐. 보자고. 아 단검이라 써있네. 모르겠다. 아, 이 정도면 나름 세진 것 같거든요. 아, 이제 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아, 너무 헤맸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재밌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뿅! 수고하셨어요.